불이 난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CCTV 영상입니다. 코와 입을 가리고 대피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짙은 연기가 훅 들어옵니다. 엘리베이터는 불이 나면 전기가 차단되면서 멈추거나 유독가스가 안으로 들어찰 위험이 큽니다. 예비전원은 물론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설비가 갖춰진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면 절대 타선 안 됩니다. 엘리베이터로 유독가스나 화염이 들어가면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초래될 수 있습니다. 유독가스는 수평보다 수직 방향으로 5배 정도 더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세종병원처럼 1층에서 불이 난 경우 바로 위층 환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. 이때 환자들은 1층이 아닌 옥상 쪽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유독가스나 화염이 이미 복도를 덮쳤다면 출입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덜 위험합니다. 중환자들은 가능하면 병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대피해야 합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병원들에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동형 생명유지 장치를 설치하고 비상시 바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SBS 남주현입니다. 우리 발목까지 들어찬 한 주택 배수관에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. 바로 옆에는 세탁기 등 전자제품과 케이블이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. 실내가 침수될 위험이 있을 때는 물이 실내로 들어차기 전에 먼저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야 합니다. 감전 예방을 위해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놓는 게 좋은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이용해야 합니다. 또 급작스럽게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내가 조치를 못한다면 빨리 그곳을 일단 빠져나오는 거, 건물의 전원이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신속하게 그곳을 나오시는 게. 지하주차장 같은 지하시설물에는 폭우가 내리면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. 건물 밖 거리에선 각종 시설물에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. 신호등이나 전봇대 등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체들에 가까이 가지 말고 전신주나 가로등, 입간판 등이 넘어져 있을 때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119나 123에 신고해야 합니다. 특히 무게가 40kg 정도 나가는 맨홀은 역류할 경우 버스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위력적입니다. 또 맨홀 뚜껑이 열린 걸 못 보고 빠질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 중심부 쪽으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잘 식별이 안 될 때는 주변에 있는 건물 벽이라든지 이런 담 벽을 따라서 걸으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.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심하게 기울어 있거나 모래나 자갈이 굴러내려오는 건 산사태 징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지체하지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. SBS 정준호입니다.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아래와 같이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파악해야 합니다. 단단한 식탁이나 탁자 아래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. 탁자 다리를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 피할 곳이 없을 땐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. 화재나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 밸브를 잠그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.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데 떨어지는 유리나 간판 등에 주의하면서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며 침착하게 대피해야 합니다. 엘리베이터는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엔 장애물이 없는 공터나 공원과 같은 넓은 공간을 찾는 게 좋습니다.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다른 물건 등으로 머리를 계속 보호해야 합니다. 운전 중이었을 경우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인 뒤 차량을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차 열쇠를 꽂거나 놓아두고 대피합니다.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땐 산사태나 해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. 지진 대비 국민행동 요령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재난 전문가들은 평소에 지진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침착함을 잃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SBS 장민성입니다. 경계 경보가 발령돼 실제 대피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과 국민안전재난포털에서 대피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안전디딤돌 앱의 민방위 대피소 항목에서는 지역별 대피소의 위치와 찾아가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국민안전재난포털 역시 민방위 대피소의 주소나 규모, 수용인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경보가 발령됐을 때 행동 요령도 있습니다. 우선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먼저 대피시킨 후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. 극장이나 터미널,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영업을 중단하고 순차적으로 고객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. 운전자는 고가도로나 도심지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.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보호 장비를 챙기는 게 좋고 화재 예방을 위해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. 야간에는 실내외 전등을 모두 끄고 대피해야 합니다. 차량 운전자도 도로 우측에 정차해 전조등, 미등,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